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뱀 키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88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응 압력을 4수준 그리고 반응 시간을 3수준으로 반복이 있습니까? 반복이 있죠. 2회 있다. 자, 실험을 반복해서 이렇게 저렇게 최적 조건도 A2, B2가 그러니까 뭐 박명수가 하고 플라스틱으로 했는 것이 가장 최적 조건으로 나타났다. 최적 조건의 신뢰 한계값을 구할 때 유효 반복수를 구하라 이렇게 했죠. 자, 유효 반복수 N이 이렇게 이제 했고요. 뭐 닭꼬치의 방법을 하든지 이나의 방법을 하든지 어차피 결과는 똑같다 이렇게 됐습니다. N이는 어떻게 됐죠? 각 인자의 유효한 자유도합, 각 인자의 유효한 자유도 합 더하기 1분의 그 다음에 총실험수죠. 총실험수 자, 여기에서는 A와 B가 유효하죠. 그러면은 L-1 더하기 M-1 더하기 1분의 총실험수. 자, LM, R 반복까지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L 더하기 M. 자, 요거랑 요거는 하나 날라가겠죠. 그러면 L 더하기 M-1분의 LMR. 요렇게 될 겁니다. 89번요. 반복이 있는 이온 배치 혼합 모형에서 다음과 같이 분산 분석표를 구했다. 1에 들어갈 값은 얼마인가? 이렇게 했죠. 여기서 차근차근하게 한 번씩 해보시면 돼요. 지금 A by B의 지금 degree of freedom, 자유도는 3 곱하기 2에서 6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E는 23에서 총 토탈 자유도에서 다 빼주면 되죠. A, B, A by B 다 빼주면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MSV죠. V 분산. 30 나누기 3 하면 10. 첫 번째 거 A의 분산. B의 분산은 20 나누기 2에서 10. 그 다음에 A by B의 분산은 6 나누기 6에서 1이 됩니다. 그죠? 오차형의 자유도, 오차의 분산은, 자, 6 나누기 12가 되어서 0.5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F5로 가는 거죠. 10 나누기 0.5 하면은, 아, 10 나누기, 자, 이게 이제 별량이죠. 이 이온 배치 혼합 모형이죠. 그죠? A가 모수고 B는 별량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A의, 자, 통계값 F5는요, 10 나누기, 방금 제가 말씀드린 0.5가 아니라 A by B, 즉 1로 나눠야 됩니다. 중요하니까 별표하시고요. 그래서 10이 된다. 10. 자, 나머지 B는 그대로 0.5로 나누면 되고 A by B도 그냥 0.5로 나누면 돼요. 항상 모수인자가 피해를 받죠. 그죠? 별량하고 섞이면 모수가 뭔가 좀 달라집니다. 달라지거나 늘어나거나 이렇게 되죠. 자, 다음 90번 반복 있는 이온 배치에서 인자 A의 수준수 4, 인자 B의 수준수 3 반복이 있습니다. A, B가 유의하지 못하고 오차항이 풀링되는 경우 분산 분석의 오차항의 자유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했는데, 자, A, B, A by B, 그 다음에 E, T 이렇게 되었겠죠. 그죠? 좀 해설 보시죠. A의 자유도는 지금 그 수준수의 하나를 뺀 3, B의 자유도는 수준수의 하나를 뺀 2, A by B는 원래 6, 그죠? 6이었겠죠? 그리고 토탈 자유도는 4 곱하기 3 곱하기 총 데이터의 수에서 하나를 뺀 23, 그렇게 되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오차항의 자유도는 23에서 A의 자유도 3 빼고 B의 자유도 2 빼고 A by B의 자유도 6을 빼면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빼면 얼마가 나오느냐면 보시죠. 23 빼기 3 빼기 2 빼기 6는 하면 예, 12가 되겠죠. 12. 자, 원래 이것이 A by B가 있는 상황, 즉 교작용이 있는 상황에서의 오차항의 자유도 10인데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A by B가 유효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오차항이 풀링하랍니다. 풀링은 더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원래 10인데 A by B의 자유도인 6을 그냥 대버리죠. 12 더하기 6 하면 18이 되겠죠. 그죠? 그것이 이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이죠. 90번. 자, 18 답. 자, 다음에 91번. 실험 용기에 들어있는 원료를 알칼리로 세척하고 세척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기밀 용기 B를 랜덤하게 3개 뽑고,
네 종의 알칼리 농도 A를 취하여 반복이 없는 이온 배치를 했다. 반복이 없는 이온 배치 박스 치시고 결국 문제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죠? 반복이 없는 이온 배치했다. T1 도트, T2 도트, 뭐 T4 도트까지 있고 SE가 있다. 이때 인자 A의 두 수준 A1과 A4 간의 모평균 차이 신뢰 구간. 자, XA1 바 빼기 X 뭐 A4 바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T표 값인데 T표 값은 양쪽이니까 그죠? T1 마이너스 2분의 알파에 누 E 항상 오차의 자유도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루트 이렇게 되었는데, 자, 여기에서는 분산의 가법성에 의해서 n분의 2v 이렇게 되었다. 그죠? 결국 m이 동일한 거죠. 그죠? 남의 문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니까 결국 3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2 곱하기 v 이렇게 들어가면 계산 공식이 완료가 됩니다. 자, 혹시나 하시다가 이거 모르겠다, 난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1대1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충분하게, 자,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여러 번,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푸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92번. 반복 이외인 이온 배치법에서 인자 A가 4수준, 인자 B가 3수준이면 유효 반복수는 얼마인가? 자, 유효 반복수죠, 그죠? 자, 유효 반복수. 단 교호작용이 유의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호작용에 유의한 경우에는 유효 반복수가 어떻게 돼요? 유효 반복수가 반복수가 같죠? 반복이 유의한 경우, 교호작용이 유의한 경우는 애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니가 유효 반복수가 필요가 사실 없죠? 애니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교호작용이 유의한 경우는 애니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효 반복수는 결국은 반복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93번, 반복이 있는 이온 배치법이 실험에서 다음에 분산 분석표를 얻었다. 이 실험의 반복수 R은 얼마인가? 자, 이것도 역시 분산 분석표 주고 DF, 디그레오 프리드만 알면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풀수 있는 문제, 이렇게 되겠죠. 지금 토털 자유도가 T가 35입니다. T가 35인데, 그럼 결국은 하나를 더하면 36이죠. 36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A의 자유도가 3, B의 자유도가 2이기 때문에 각각 수준수는 4와 3이죠. 4, 3, 12. 12 곱하기 X가 36이 돼야 되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반복수가 되겠죠. 그죠? 3이 되겠네요. 암산해도 나옵니다, 이거. 94번 다음에 개수치 이온 배치 실험에서 B의 인자 SB는 얼마인가? SB. 개수치 이온 데이터죠. 자, 개수치. 자, 이 개수치는 사실 뭐 뒤쪽에 가면 문제가 이제 좀더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지금 적합품, 부적합품 있죠. 부적합품에 우리가 1이라는 숫자를 주고, 적합품에는 보통 0이라는 숫자를 주게 됩니다. 그럼 SB를 이제 하는데, B에 대한 부분이죠. 그럼 B에 대한 부분은 지금 5가 있고요. 부적합이 12가 있고요. 그 다음 B2는 10이 있고, 그 다음 20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합치면, 그 앞에 있는 것은 뭐 115개 있는데, 이거는 제로라는 숫자를 주기 때문에 전부 다 제로가 되어서 없어질 거고, 부적합에는 1이라는, 부적합품이 5개 있겠죠? 11111, 요 말입니다. 5개. 그럼 12도 마찬가지, 12개가 1이라는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SB는 이거의 합. 그러니까 이거의 합이 지금, 얼마죠? 5, 12. 52 다음 17이죠. 17의 제곱. 자, 요거는 30의 제곱이죠. 요거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17의 제곱 더하기 30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얘들은 그럼 각각 몇 개를 대해서 17이 나왔고 몇 개를 대해서 30이 나왔는지 알아야 돼요. 각각 17이라는 것은 여기에 0이 몇개 있었죠? 0이 115개가 있었어요. 115개. 그 다음에 또 5개 있었으니까 이것만 해도 120개가 되는 거죠. 앞에 있는 120개. 그럼 여기에 또 108, 110이니까 이것도 자 120개 다 합치면 240개입니다. 240개. 그 240분의 17의 제곱 더하기 30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빼기 이제 CT죠. 빼기 CT. 수정항이죠. 그죠? 수정항. 다 더하면 47의 제곱이고 총 데이터의 수는 자240
곱하기 2가 되겠네요. 480개 정도 될것 같아요. 480개. 그죠? 자, 그 정도로 이제 총 데이터의 수가 480개가 된다. 이거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이것도 묻더라고요. 왜 이게 그렇게 되느냐 하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적합품에는 0, 그 다음에 부적합품에는 1이라는 숫자를 던졌다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하면 됩니다. 똑같이. 우리가 앞에 했던 거 똑같이. 자, 95번. 인자 A가 4수준, 인자 B가 5수준이고, 2회 반복 실험할 때 교작용의 자유도는 얼마인가? 교작용 3, 4, 12. 12네요. 그죠? 96번. A, B 인자가 모수이고, R 인자가 별량인 실험에서 다음 분산 분석을 했다. A 인자 유의선 검정을 하고, F 검정 통계량은? F 검정 통계량, VA 나누기 VA by B죠. 그죠? VA by B. 이렇게 되는 것이고, VA는 SA를 New A로 나누면 되고, VA by B는 SA by B를 New A by B로 나누면 되죠. 자, 97번. 분산 분석표로부터 모수인자 ABA에 대한 유효 수준 10%에 있어 가설 검정 결과로 올바른 것은? 자, 가설 검정 결과를 이제 하게 되는데, 표값과 비교만 하면 돼요. 지금 뭐 전부 다 F5 값이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지금 보면 A는 3.63이 지금 통계량 값입니다. 그래서 이 통계량 값에서 우리가 10% 유효 수준이기 때문에 F 0.9, 한쪽 검정에서 0.9, 그 다음에 3,6, 이렇게 되겠죠, 그죠? 3,6은 3은 분자의 자유도니까, 즉, A의 자유도 3, 그 다음에 오창의 자유도 6, 이렇게 해서 3,6, 3.29죠? 3.29보다도 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이것은 유의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유의하다. 내리가설 채택이다. 그런데 B는 1.59고, 표값은 3.46이에요. 더 작죠? 그러면은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98번 2인자 AB 각 수준 LM이며 반복수 R인 신형계획에서 AB가 다 같이 모수 모형이면 자 분산 A의 분산의 기대치를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다 같이 모수 모형이에요. 모수 모형 이런 경우는 크게 피해를 안 받죠. 자 크게 피해를 안 받습니다. 시그마 A 제곱은 항상 있고 자기 자신의 분산 앞에 남의 문자만 들어가면 되겠죠. 2인자 반복이 있으니까 남의 문자는 LMR에서 자기는 L이고 남은 MR이니까 MR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MR 시그마 A의 제곱. 자, 99번 반복이 없는 모수 모형 이원 배치 실험에서 한 개의 결척치 Y를 예체 방법 추정하면 우리 이거 예체 결척치 이론할 때 한번 보았습니다. 이론할 때. 그래서 결국 어떠냐면 지금 자, 여기에 하나가 뭐가 비어 있고요. A4 수준에서 뭐가 하나 비어 있고, 여기에서 B1 수준에서 뭐가 하나 비어 있죠. 이렇게 다 더해요. 자, 이걸 뺀 상태에서 뭐 여기 2, 4가 있습니다. 2, 4 더하고. 그 다음에 요거 뺀 상태에서 4, 1, 마이너스 1, 4를 더하면은 여기 값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밑에는 각각 자유도니까 L-1과 M-1. 지금 A의 자유도는 5니까 4. B의, A의 수준수는 5니까 자유도는 4. B의 수준수는 3이니까 자유도는 2. 이렇게 해서 4 곱하기 2가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대한 거, 이게 얘를 빼고 그냥 더한 거 있죠, 그죠? 이렇게 되면 6이죠, 6. 6. 6에다가 요렇게 한 것은 요렇게 곱해야 돼요, 그죠? 요게 수준수가 5니까 5 곱하기 6. 그 다음에 요것은 요거와 곱해야 되죠, 그죠? 요거와 곱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결척치 하나를 뺀 모든 것을 다 더한 값. 그러니까 29죠,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체 방법으로 추정한다. 복습이었고요. 100번. 풀링된 오창의 VA는 각 얼마인가? 이렇게 됐죠. 지금 여기에서 잘 읽어보시면 풀링을 하는 것은 지금 이게 반복을 함으로써 오창이에서 A by B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서 이 오창에서 이제 뽑아내었죠. A by B를. A by B가 혹시나 유의하나 싶어서 교작용이. 그런데 얘가 유의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풀링하죠. 어디로? 오창으로 풀링하죠. 그래서 지금 2.68이 있어요. SS에 2.68 있죠? 2.68을 2.50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degree of freedom. 즉, 자유도도 6이 있는데 12 쪽으로 집어넣어버리죠. 그럼 요거 두 개를 더한 것이 이제 2가 되고, 새로운 2가 되고, 18이 새로운 오창의 자유도가 되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나누면 VE가 될 겁니다. VE가. 쉽죠?
자, 다시 101번 난계법에서 데이터 오차항의 자유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했는데 오차항의 자유 A는 모순인자, B는 블록인자. 이것도 표 그리면 바로 나옵니다. 뭐 난계법이라고 해서 크게 어려운 건 없고 A, B, ET 이렇게 되죠. 그죠? 반복이 없으니까 그대로 A by B가 없는 상황에서 그죠? 그대로 푸시면 되죠. 자, 다음 102번. SS를 구하는 식으로 옳지 않은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답만 그냥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2번, 뭐, 유도 과정을 여러분들도 보실 필요도 없고, 2번에 보시게 되면, 시그마 yi의 제곱 마이너스, 자, y 바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시면, 안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 y 바의 제곱 앞에 n이 빠졌죠. 그죠? n 곱하기 y 바의 제곱이라야 되는데, 그냥 y 바의 제곱이라서 틀린 것이다. 그렇게만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4번은 맞고, 2번은 틀렸고, 이 말이죠. 103번, 자, 난계법이다. A 모수, B 변량, 난계법 데이터 구조식이다. 기본 가정이 아닌 것은, 이거 또 아직까지 시험 나오죠, 그죠? 자, 아직까지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그마 B, BJ는 다 더하면 제로가 안 되죠? 자, 난계법에서 변량 같은 경우는 다 더하면 제로가 되는 것은 모수입니다, 모수. 변량은 다 더하면 제로가 안 돼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이다. 자, 다음에 104번. 벽품종 있다. 두 개의 블록으로 청별했다. 난계법 실험을 했다. 각 품종별 단위당 수확량이 다음과 같을 때 블록별 변동 SB는 자, SB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SB. SB는 자, 블록 간이죠. 블록별, 블록 간 변동 SB를 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블록 1과 블록 2가 여기에서는 이제 B가 되겠죠. 그러니까 블록 1에서는 A1, A2, A3가 있고 블록 2에서도 A1, A2, A3가 있어요. 그죠? 있는데 자, 블록 1과 블록 2가 여기서는 블록 간이죠. 그죠? B가 되겠죠. B.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제 그것에 그 블록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그럼 얘는 몇 개를 더해서 나왔느냐? 나누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블록 47, 43, 50 더하면 140이에요. 블록 B는 보니까 46, 44, 48다 더하면 138이에요. 근데 얘는 몇 개를 더해서 140이 나왔냐면, 자, 3개죠. A1, A2, A3, 3개. 얘도 3개입니다. 뭐 같이 공통으로 3분의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분모를. 그 다음 빼기 CT죠. CT. CT는 총 데이터의 수, 총 6개 분의. 다 더한 거. 자, 47, 43부터 해서 48까지 다 더한 거. 안 그러면 이거 2개 더해도 되겠네. 170? 8이 되겠죠, 그죠? 278. 278의 제곱. 이렇게 해서 풀면 됩니다. 자, 다음에 15번. 각 품종 간의 수확량의 차이를 나타내는 SA는 얼마인가? 이렇게 했죠? 104번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것은 또 SA에 대해서 푼 거죠, 그죠? SA에 대해서 푼 겁니다. SA에 대해서. SA는, 자, 첫 번째. A1이, 지금 A1이, 여기에 A1이 하나 있고, 우리 SA에 대해서 풀려면은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더하기 A3의 제곱 되고 A1을 몇개 더해서 A2를 몇개 더해서 A3를 몇개 더해서 이 개념이죠. A1은 지금 보니까 23, 34두 개를 더해야 돼요. 그러면 57이죠. 즉 57의 제곱 더하기 A2 32 더하기 42 74죠. 74의 제곱 더하기 A3는 25 더하기 20, 아, 45 70이죠. 70의 제곱인데 얘들은 전부 다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되었으니까 공통 분모 2를 하고 CT 이 개념입니다. 그죠? CT. 저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106번. 이런 배치 실험으로 변환시켰다. SA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SA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이 지금 블록 모수인자 A와 블록인자 B에 대해 난계법을 실시한 경우고 블록 B는 블록 인자 B를 반복을 하는 인자 A의 이런 배치 실험으로 변환시킨 경우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전체적으로 뭐 해석 방법 자체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대로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면 난계법에서 A의 제곱합 SA와 이런 배치의 제곱합 SA는 값이 같다. 실질적으로 한번 구해도 똑같고요. 그죠? 이원 배치를 반복을 우리가 어차피 이런 배치에서 반복이 있는 경우는 L, 그 다음 R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원 배치에서는 L, M이라고 했죠.
이 자체가 지금 R과 M이 같으면 결국은 해석 방법은 똑같아집니다. 107번. 모수인자는 3수준, 뭐 이렇게 되었다. 양측 신뢰 구간을 신뢰율 95%로 추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xi 도트 바 마이너스 xi 도트 바에 다시 바. 플러스 마이너스 t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누이에 루트 n분의 2ve.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2ve.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또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 번 풀어봤고요. 108번 오차항의 순변동을 구하시오. 오차항의 순변동. 이 오차항의 순변동은 약간 좀 복잡하죠. 왜냐하면 위에서 그러니까 SA의 순변동, SB의 순변동,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반복이 있습니까? 반복이 없네요. 마침 반복이 없으면 다행인데 여기서 AB, ET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순변동은 얘는 SA'라고 표현할 것이고 SA'는 자, 자기 자신에다가 또 S를 빼는데 자, 이거는 항상 VE에서 자기의 자유도 이렇게 되겠죠. SB'는 자기 자신 SB에서 VE의 new B가 되겠죠. 그럼 얘와 얘가 결국 여기서 빼졌는 것을 빼진 것을 여기에서는 다 더해줘야 됩니다. 다 더해줘야 돼요. 자, 그것이 이제 핵심인 거죠. 그것이 핵심인 겁니다. 자, 그래서 SE'는 자기 S, 자, E'는 원래 SE에서 더하기, 누에 V, 누비 VB, 이렇게 해서 더하면 답이 나옵니다. 한번 풀어보시고. 자, 다음에 109번. B의 평균 제곱의 기대 값은, 자, 모수인자 AB다. 모수인자 AB, 그죠? 반복 두 번 되었다. 모수 모수면 크게 피해는 없어요. 그래서 B의 B, B의 E, VB, 이렇게 될 것이고, 시그마 E 제곱은 무조건 있고, 자기 자신의 분산의 남의 문자. 여기에서 이제, LMR이다, 그죠? LMR. 그럼 M이 자기 문자고 남의 문자는 LR 이렇게 있겠죠. LR. 그래서 2번입니다. 2번. 2번인데 LR이에요. LR. LR. LR M이 아니라 LR 시그마 B의 제곱입니다. LR 시그마 B의 제곱.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합니다. 자, 다음에 110번. 문제가 많네요. 자, 101-100 신뢰 구간을 구하라. 자, 이거는 1번입니다. 체크하시고 넘어갑니다, 바로. 자, 그 다음에 11번. 가장 올바른 판단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면 함량이 보이고,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눈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직교배열표 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지금 면 함량 쪽을 보시면, FOB 값이 14.76이고, 기각력이 4.43이죠. 통계란 값이 14.76으로서 4.43보다 크죠? 이런 경우는 뭐가 지금 채택이 됩니까? H1, 즉 대리가세를 채택이 되죠. 그럼 달라진다 이렇게 보니까 11번이 1번이죠. 12번 분산분석표를 작성했다. 추정에 관한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은 자, 저거는 2번입니다. BJ 수준 목평균의 100 1-2분의 알파는 신뢰구간 X 도트 J 도트 바 플러스 마이너스 T 1-2분의 알파 누이에 루트 V에 자 점에 해당하는 문자가 들어가면 되죠. 그죠? X 도트 J 도트 바니까 요것이 L, M, 요것은 R 이렇게 되니까 LR이 밑에 들어가면 되겠죠. 문제 풀이하는 방식, 좀 외우는 방식이 이제 좀 와 닿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뭐 점에 대한 건 뭐 제가 여러 번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문제를 풀면서 처음에는 잘 몰라도 가면서 이제 대충은 어느 정도 감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자, 처음 들을 때, 자, 처음 이제 강의를 들을 때, 한 30% 정도 이해가 된다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0%는 충분히 뛰어넘어서 이해가 된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만 어떤 분들은 뭐 거의 한 70, 80% 이해가 된다라고 해요. 한번 들을 때. 자, 그런 사람은 사실 천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한 30% 정도만 이해가 돼도 되니까, 40% 정도만 이해도 돼도 되니까 우선은 넘어가시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13번인데요. 113번부터는 이제 자, 113번부터는 이제 3원 배치법이 나옵니다. 3원 배치법. 3원 배치법. 그래서 요것은 지금 113번부터 해서 우리가 몇번 남았죠? 140. 예, 3원 배치법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인자 모순무행 ABC에 관하여 반복 있는 3원 배치법을 했다. 다음 등식 중에서 옳은 것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대곳은 지금 2번입니다. 2번 ST-SABC다. ABC다. 자, 이론 한번 보시고요. 3원 배치법은 사실은 이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닌데, 나오는 게 딱 풀다 보면 어느 정도 좀 와닿는 게 있는데요. 자유도 쪽, 뭐 자유도를 좀 많이 묻고, 또 그 다음에 뭐 통계략값 이렇게 좀 딱딱 찍어서 단순하게 이렇게 많이 묻습니다. 자, 114번 보시면 제곱 평균에 비해 4를 하라. 이거 지금 다 표를 주고 있죠. 표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C의 통계량 값을 구하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요인이 주어져 있고 제곱 평균 V가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FO 값은 V분의 V죠. 그죠? V분의 V인데 C를 하라니까 VC 나누기 VE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690.40이 보이고요. 2.26이 보입니다. 바로 나누면 돼요. 쉽죠? 14번은. 15번. SA/B는 얼마인가? 이렇게 했어요. SA/B 우리가 앞에서 공식 외우셨죠? 극감 변동 SAB. SA/B는 SAB 빼기 SA 빼기 SB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이원 배치가 똑같습니다. 16번. ABC, A/C 많이 풀링되지 않고 유의하다면 나머지 풀링돼서 다 들어갔단 말이죠. 즉 지금 3원 배치법 같은 경우는 요인이 어떻게 돼요? 요인이 반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약간 다른데 ABC, A/B 그죠? A/C, B/C 그다음에 E, T 이렇게 되죠. 만일 반복이 있다면 E에서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반복이 없다 됐죠. 16번. 그러면 A와 B와 C와 A/C만이 풀링되지 않았다면 얘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얘와 얘는 풀링되어 들어간다는 말이죠. 어디로? 5창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만 아시면. 점추전 값을 묻고 있죠. 그럼 지금 보면 이렇게 A, B, C의 점추전 값은 되어 있는데 여기 4번이 답이죠. X, I, dot, K, 바, 플러스 X, dot, J, dot, 바. 처음에 I, dot, K는 A와 C에 대한 문자만 남아있죠. I, K, 그죠? A와 C에 대한 문자만 남아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X, dot, J, 도트는 B에 대한 문자만 남아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남아있고 빼기 2X 바바 두 개 어쨌든 바바가 되어지면 하나 두 개를 빼줘야 되잖아요. 그죠? 2X 바바 이렇게 해서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117번 인자수가 3개 있는 반복이 있는 3원 배치 A 곱하기 B의 제곱 평균의 B F4는 이것도 어때요? AB의 제곱 평균 자, S와 자유도를 주고 있습니다. 요 앞에, 바로 앞에는 뭐 V 값을 아예 주고 있었으니까 쉬운데 이것도 쉽죠. 왜? S 나누기 자유도 하면 즉 A/B가 있어요. A/B의 SS 값과 New 값이 있으니까 요렇게 나누면 V 값이 나오겠죠. V 값. 그죠?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핵심이 A는 모수인자이고 BC는 별량인자죠. BC가 별량인자. 자, BC가 별량인자니까 지금 A/B는 E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V칸에 이것을 E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A/B/C로 나눠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서 핵심이죠. A/B/C가 있죠. 우리 앞에서 봤던 별량 반복 있는 자, 이원 배치법에서
B가 변량일 때 그때 A, VA를 구할 때 VA 나누기 VA by B로 나누듯이 이것도 A by B는 예로 나눠야 됩니다. 예로 이렇게 나눠야 돼요. 그럼 이것도 SS가 있고 new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나누면 여기 나오고 요거 나누기 요거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하면 우선 VA by B, VA by B는 지금 134.91이 되고요. VA by B by C는 자, 19.26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134.96 나누기 19.26을 하면 7.0046 정도가 나옵니다. 자, 다음에 118번 교호작용, 뭐 A by B의 자유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했는데 자, 요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